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옛날은 노인병 있잖아. 노인병. 노인병은 늙어서 생기는 병. 그것이 성인병. 성인이 돼 생기는 병. 이것이 현대병. 요새는 애들도 걸려. 애들도. 당뇨, 고혈압이 애들도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인병, 성인병이 아니야. 그거를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래. 이제. 이제는 성인병이라는 말도 현대병이라는 말도 없어지고 무슨 병? 그럼 왜 이렇게 성인병이 노인병이 자꾸 땡겨지냐? 음식 문화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애들 먹는 거 보면요. 뭐 살으려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죽으려고 먹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눈에 딱 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 인간은 하나님의 뭐다? 걸작품이다. 걸작품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뭐를 주셨다? 형상과 모양이 있고, 두 번째, 인간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뭘로 삼어라? 식물을 삼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창조주 외에 천사들, 그 다음에 인간, 우주, 자연, 만물 통틀어서 누가 최고의 작품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은 있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런 말은 없어.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천사지만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사랑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 하기까지 사랑하는? 죽기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뭐에서 나왔어? 사랑에서. 여러분 동이 보셨지? 동이. 동이가 임금이 동이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동이 보고 뭐하라고 한 줄 알아? 도망가자는 거예요. 둘이. 뭐하자? 누가? 그거 참 별. 그러니까 임금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임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봐. 그러니까 그 원리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니까 뭐를 버리고 오셨어? 하늘 보좌를.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힘이.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나누고 사르니까 그러죠? 이 사랑을 해보면 희한해. 하여튼 이 사랑은 희한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받을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사람이고 그게 곧 나다.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뭐 하지 않아서 그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자애하지 않고 자학하니까 그러거든? 응? 자애해야 되는 자학. 그런데 그래, 내가 그것도 이해할게.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이해할게. 그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볼 때 나는 귀한 존재예요. 그게 어머니야. 어머니. 솔직하게 저는 장동건 씨보다 못해.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아, 잘생겼어 우리 장동건 씨가. 난 인정해. 나는 내가 장동건 씨보다 잘생겼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거기가 낫다고 난 솔직히 인정하지. 그러나 그건 내 얘기야. 우리 엄마는 장동건 씨 열을 보태도 나만 못하대. 이해가 되죠? 우리 엄마는 나를 뭐 하니까. 장동건 씨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나는 뭐요? 자식이란 말이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볼 때 그렇게 귀한 존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귀한 존재니 나를 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 입장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 나를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이해가 좀 돼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은 창조의 걸작품으로 지어서 형상도 모양도 주셨고 다 다스리고 다 먹는 식물로 주었는데 그러면 인간은 이제 뭐하고 사는 거냐? 다 인간을 주인공으로 해놨는데 그 인간은 뭐하고 사는 건가 봤더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아주 인간이 살아야 할 중요한 답이 거기 있어.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잘 봐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형상을 여기다 두고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먹고 그랬는데 그 인간 너는 하나님을 뭐하고 살아라? 찬송하고 살아라. 이 찬송하고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라.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걸 식물로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면 돼. 그 말입니다. 그 말.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내가. 근데 똑같은 말을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는 듯 하더니 말이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 보고.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뉘앙스가 그렇게 180도가 달라질까? 지금 내 말의 차이를 알아듣고 있는 거요? 어? 지금 이 내 말의 차이를 자 정답으로 얘기할게요. 세상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모든 걸 식물로 우리에게 주셨어. 이제 나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 돼. 정답. 이게 정답. 근데 꼭 그 정답을 똑같게 말을 하는데 우리 속에 뭐 형상을 주었다나 뭐 다스리고 뭐 그리야. 그래 놓고는 말이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난다. 보세요. 어쩌면 왜 사람 말이 그렇게 180도 달라지는가.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면서 앞말하고 뒷말하고 180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죠. 그게 두 가지인데 이 사람한테는 이쪽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쪽 말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 왜? 흠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왜? 흠 없으면 흠 없는 게 흠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가 자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아이고 야 장 목사님 말보다 진짜 직접 들으니까 은혜롭더라. 아이고 진짜 나 은혜 받았어. 그렇게 하는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맞아 그 말이. 근데 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단 뭐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뭐 별것도 없더만 그 말도 맞아 틀려. 맞아요. 응? 그 말도 맞다고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쩌면 그렇게 대답이 달라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어느 면을 보느냐. 어느 면을 보느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무슨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 그래서 정반대의 말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이요. 이런 관계를 알면 다 의도가 알아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말을 예, 두 가지로. 근데 네, 한 가지는 가르쳐 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 제발 부탁인데 한 혀로 한 가지 말만 하세요. 시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으면 그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좋은데 그게 좀 나쁘더라 이렇게. 그럼 한 가지잖아. 이 사람한테는 좋다고 말하고 저 사람한테 나쁘라면 두 가지 말이 되잖아. 그죠? 앞에다가는 막 좋다고 말하고 뒤돌아서서 뒤통수 치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마라. 왜? 너는 몰라도 그게 혀가 둘이 됐다 그 말이야. 이 지구상에 혀를 둘 가진 건 뱀이야. 나는 그게 너무 일반적으로 혀가 하나야. 근데 뱀은 하나는 참말 하나는 거짓말. 그러니까 뱀의 혀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사람 혀를 가지고 살아야지 뱀의 혀를 가지고 살지 마라. 그러니까 한 번은 진실을 말하고 한 번은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러죠. 그냥 진실을 말하면 그냥 진실을 말하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내가 말을 빙빙 돌리느냐. 어? 아유 진짜 너 이쁘다. 아유 진짜 어떻게 아유 진짜 이쁘다 이렇게 하고 뒤돌아 이쁘다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야. 차라리 이쁘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뒤에서 흉을 보지 말고 아니면 이쁘다고 했으면 뒤에도 이쁘다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혀를 뱀의 혀를 만들지 마라. 교인들 속에 뱀의 혀가 많아요. 두 가지 말을 그게 뱀의 혀요. 혀가 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진실을 말하고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자꾸 그렇게 살지 마라.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을 누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해당도 없는 이런 마귀 새끼도 인간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을 놓고 어떤 의미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성령과 귀신이 쟁탈전이 벌어졌어. 서로 사랑의 씨앗이 붙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들어오는 존재가 둘이 있는데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그렇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누가 거하면, 이 성령님이 거하면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이고,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이놈의 귀신도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한단 말이야, 이게 귀신도. 시작. 더러운 귀신이, 가만있어 봐. 어디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갔다 그 말은 나가기 전에 뭐 했다는 거요? 들어왔다 그 말이야.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이고 하고 와보니 그 집 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것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하하.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성령이 또 하나는 누가 들어올 수 있고 귀신이. 근데 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 신입니다. 무슨 신? 네. 귀신은 뭘 어렵게 생각해요. 비인격적 신이지. 자 그러면 이 인격적 신과 비인격적 신이 들어올 때 머물 때 나갈 때가 틀려. 잘 봐봐요. 들어올 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해야 들어오셔? 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셔. 그분은 무슨 신이니까. 근데 이놈의 귀신은 지가 들랑달랑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갔다 들어왔다 이 자것이 그러고 있어 이것이. 그러니까 벌써 들어오는 그게 뭔 식으로 와 이것이. 모르게 먼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래서요 도둑놈하고 주인하고 뭐가 다르냐면 주인은 문 열고 들어오고 도둑놈은 창문으로 넘어오잖아. 예, 벌써 들어오는 소스가 달라. 자 그러면 머물면서 하는 역사가 달라.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인격적으로. 귀신은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다 하게 내 속에서 똥냄새 팡팡 풍기면서 인간 같지 않는 짓을 하게 해요. 생각을, 언어를, 마음을 인간같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본인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이놈은 모르게 들어오고 성령님은 내가 열어줘야 된다고 그래. 그러나 귀신 들어오는 건 신경 쓸 거 없어. 지가 알아서 오니까.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돼.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 문을 열어오니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근데 들어오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못 들어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내뱉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 말은 하늘나라가 도래하고 있으니 회개하라 그 말도 되지만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려 하니 네 마음을 뭐해라? 회개하라. 뭐든지 한 말을 한 가지로만은 생각하지 마세요. 말은 항상 다각도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 말이요. 말은 항상 복합적으로 생각해라. 시작.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 이 문제는 이 단순한 사람들이 이게 아주 참 정말 무서운 사람이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열심과 소신까지 있으면요 그 사람 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그 하나가 전부요, 그냥. 그러나 이 인간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복합적이야, 이게 복합적.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네 박자로는 보고 살으라, 그 말이요. 몇 박자로? 네 박자. 몇 박자? 네 박자. 그렇지. 인생은 적어도 뭘 하나 판단할 때 네 박자로. 뭐 남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얼굴 이쁘다고 결혼해야 되겠다. 야, 이 등신아. 아유, 어떻게 얼굴만 보고 사냐? 얼굴은 이쁜데 좋은 여잔지도 봐야지. 자, 그러면 뭐든지 네 박자. 하나만 딱 넣으면 내게 생겨. 얼굴도 예쁘고 사람도 좋으면 1등. 얼굴은 안 예뻐도 사람이 좋으면 2등. 얼굴은 이쁜데 사람이 안 좋으면 3등. 얼굴도 안 이쁜 것이 사람 안질 안 좋으면 4등. 그치? 딱 네 박자 나오잖아. 자, 1등부터 시작. 얼굴도 이쁘고 사람도 좋으면 1등. 그 다음에 얼굴은 안 좋아도 사람이 좋으면 2등. 세 번째, 얼굴은 이쁜데 사람이 안 좋으면 3등. 4등은 얼굴도 안 좋은 것이 사람도 안 좋으면 4등. 그래서 잘 봐봐요. 야곱이 결정적으로 결혼을 할 때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그래가지고 얼굴 하나 보고 결혼을 했어. 그냥 그 얼굴 하나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7년을 봉사해서 결혼을 했는데 라반이 바꿔치기 하잖아. 그죠? 예, 바꿔치기에. 가지고 곧 또 데려오려고 또 7년을 봉사해서 14년을 봉사해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다행히 야곱이 두 여자 결혼하고 둘을 보너스로 얻어서 넷하고 결혼을 했으니 망정이지 라헬만 얼굴 이쁘다고 살았더라면 아파서 죽었으면 평생 오래비로 살 뻔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라헬은 얼굴은 이쁜데 뭐가 배려버렸어? 몸이 약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남자들은 얼굴만 이쁘면 무슨 응답받은 것처럼 이래. 어쩌면,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을 봐도 그걸 몰라. 아우, 나, 그렇지, 모르지. 교인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몰라도 목사님 얘기 좀 알아. 그래. 내가 얘기해줄게. 바꿨잖아. 예? 그때 야곱은 그 바꾼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황홀한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날 밝아 보니까 바뀐 걸 아는 거야.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저녁에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같은 내한데 어젯밤에 기분이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전혀 안 나빴어요. 전혀. 그 봐. 그러니까 인물이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저도 30년을 살았네요. 이게 살아보니까 인물?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오. 인물보다 중요한 게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혼하는 사람들 이혼 사유가 뭐예요? 못생겨서 못 살겠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 전부 그러잖아.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면 네가 인물 보기 전에 뭘 맞춰봤어야 되는데? 성격을 맞춰보고 했어야 돼. 너는 결혼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 그냥 얼굴 이쁘다고 뿅 가가지고 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부터 실수한 거야. 적어도 결혼을 하면 네 박자는 얼굴은 됐다. 성격도 됐냐. 이걸 봐야지. 얼굴만 보고 성격 안 보니까 그런 거지. 네. 내가 살아보니까 불 끄면 아무 상관없다니까 인물은. 근데 불을 꺼도 성질은 여전히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서요. 이 살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그때 이제 여자가 의심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재펴. 이제 재펴. 꼬리가 길면 재피니까. 재펴가지고 그 여자가 아주 못생기면 여자들 또 돌아버립니다. 말은 또 그래. 아니, 내가요. 내가 바람난 여자가 나보다 나으면 이해하겠어요. 그것도 말 뿐인데 사실은 말은 그런 식으로 하지. 어? 아니 나보다 더 못생겼다. 나 거기서 내가 더 열받는다니까 꼭 그러더라고. 근데 이 여자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뭘 모르냐. 왜 너보다 못난 여자하고 남편이 바람이 났을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잘 들으세요. 남자가 결혼할 때는 모르고 얼굴만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지? 마음이. 마음이. 그래서 남자가 모를 때는 인물 보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편안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너는 얼굴은 이쁜데 너는 독사 같고 그 여자는 생긴 건 못해도 그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지혜로운 게 뭐예요? 예쁜 여자에서 편안한 여자로 바꿔주자. 그거지 내가. 그렇게는 못해요 목사님 나도. 그러니까 집안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러면 편안한 여자로 바꿔주지 않고 고지 그대로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살으려고. 내가 편안한 여자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렇지. 왜 여자 보고만 바꾸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남자요? 여자니까 여자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남자들 모아놓으면 내가 그게 얘기하는지. 이 나쁜 놈들 막 후들이 잡아야지 막.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겨우 부흥이 있다고 그래서 신랑 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따라 나왔더니 막 남자 이놈들 나쁜 놈들 해 후들이 잡으면 다음날부터 나오겠어 그 남자가? 나도 다 계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참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 어려운 거예요. 왜? 설교자는 하나인데 듣는 사람이 높잖아요.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기 전에 해보고 얘기해, 해보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팔만 대장경 갖고 목회합니까? 그냥 성경 한 권 가지고. 내가 10년 목회하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제 본문이 없어, 본문이. 이것도 헌대고, 저기도 헌대고, 이것도 헌대고. 어떤 데는요, 한 본문에서 여섯 번을 또 했더라고, 설교를. 한 본문 가지고, 세상에. 그러니, 앉아있는 여러분도 힘들었어, 내가 볼 때. 왜? 안 들은 얘기가 있어야지. 안 들은 얘기가. 그래도 여러분은 앉아 듣기 싫으면 졸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나 목사는 졸을 수도 없잖아. 뭔 얘기를 한 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힘든 사람끼리 웬만하면 잘 화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뭔 사람이 있고 귀신의 사람이 있고 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뭔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 귀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보면 안다? 그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의 열매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줘도 본문이 뭔 말인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만 멈춰놔 보세요. 그는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누구요? 우리를. 우리가 뭘로 죽었었어? 허물. 자 그대로 멈춰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우리가 원래 누구하고 짝하고 살았다 이거요. 이놈의 마귀 새끼 귀신하고 짝하고 살다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는 2절. 그 다음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에 뭐를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이놈. 이놈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놈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누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마귀라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여기서 나오는 게 뭐를 따라 살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의 자녀였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으로 귀신이 끄는 대로 불순종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모르고 살다가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 안 계신다고 그랬어? 안 계신다고 했지. 왜? 이게 마귀한테 끌려 다니까 마귀가 다 덮어놔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름이 벗겨지고 보니까 누가 보여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여기서 올라채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안 재밌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가지는 항상 세 가지의 열매 맺지 작년 가지에서는 열매가 못 맺습니다. 항상 세 가지에서만 열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그 해에 나와요. 말을 바꾸면 작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올해 전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올해 받은 은혜로 올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간단해요. 받은 은혜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을 그렇게 안 하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아이고 예수 오래 믿다고 인간이 다 믿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웃기고 있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사귀면 되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전도할 목적으로 사귀면 되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못 오는 줄 알아? 아니야. 전도해야 되겠다는 세 가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말을 정확하게. 네. 내가 이제 예수 다 주변 애들 다 믿어. 내 친구들. 무엇이 친구들이 다 믿어요? 웃기고 있네. 안 믿는 친구하고 놀지를 안 해서 그래. 왜 안 노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안 믿는 친구하고 놀아보니까 손해요. 자꾸 내가 믿음이 손해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안 노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오면 이익이야? 아니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땅에 오면 이익이냐고. 그걸 뭐라 그래? 희생이라 그래. 그 희생은 어디서 나와? 사랑에서. 당신 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사들을 사귀지를 못하는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세상이 두려운 거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야. 자, 심리적으로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제 어디 산이나 논이나 이렇게 하다가 뱀이 나오면 내 기어이 가서 죽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어이 죽여 내가. 왜 그러냐? 죽여야 될 첫 번째 이유. 내가 그놈을 안 죽이면 그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래기 때문에 그래. 나야 뱀 보고도 안 놀래지만 일반인은 얼마나 많이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놈을 죽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놀래킴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훌륭한지 몰라. 아니 나 혼자 안 놀래면 됐지 다른 사람 놀래는까지 내가 왜 책임을 지냔 말이오. 그렇지만 나만 안 놀래면 내가 다른 사람도 놀래지 않도록. 두 번째, 이놈을 놔두면 이놈이 새끼 치면 얼마나 많이 늘어날 줄 알아. 그러니까 씨를 새끼를 못 치게 거기서 끊어야 돼. 죽여야 돼. 근데 뱀은요 참 죽이기가 좋더라고. 왜냐면 이게 길어가지고 머리통이 저기 있어도 대충 그 뒤만 때리면 이게 허리가 길더만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데나 맞으면 다 허리니까 그냥 골라서 그냥 기어이 때려가지고 막 아주 그냥 완전히 쭉 뻗어지게 죽여놓고 가야 내가. 왜? 나는 영적인 걸 알아서 그래. 그냥 뱀 죽이는 게 아니고 이 귀신이 영적으로 보면 뱀이요.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전봇대 붙들고 앉아있는 사람 있죠? 그죠? 육신으로 눈으로 보면 술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뱀이 둥지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에? 그러니까 뱀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을 보면 사람같이 사는 게 아니요 뱀같이 살아. 그걸 아셔야 돼.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니. 그러니까 뱀은 어쨌든 영이든 육이든 죽여야 돼. 에? 그랬더니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뱀을 잘 죽이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랬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야 된다. 그러면 선화과를 안 먹고 뱀을 먹었을 거다.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우리는 비타민 안 좋아해. 우리는 단백질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담은 뱀이 와서 선화과 먹으라고 할 때 뱀 먹어버렸다니까. 선화과 안 먹고. 그러면 그냥 사탄은 아담 선에서 끝난 거예요. 자, 그때 이걸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요. 내가 뱀 보고 놀랄 때 뱀은 나보고 놀랄까 안 놀랄까? 놀래지요. 그렇지요. 똑같이 놀래는데 문제는 나 놀랜 건 아는데 그놈 놀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니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는 안 도망가도 그놈은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그놈이 더 놀랜 거지. 이해가 됐죠? 자, 그 원리로 세상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는 거야. 여러분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유난히 비난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겁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물론 교회라고 다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온전한 데가 어디 있어? 다 인간은 온전하지 않지. 그 온전하지 않은 곳 속에서 그나마 온전한 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지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막 비난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비난하는 거예요. 본인 속에 있는 악한 놈이 두려우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우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응.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는 날 물안개가 자욱이 낀 새벽 2시에 공동묘지를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에? 무서워? 왜 무서워? 에? 귀신 나오니까? 그럼 무서우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쥐삐 쓰지요. 아니 왜 내 머리가 쓰냐 이 말이에요. 쓰려면 지 머리가 써야지. 아니 잘 생각을 해봐. 내가 귀신을 무서워해야 돼?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야 돼? 그러면 누구 머리가 써야 돼? 그럼 가서 그놈 새끼들 머리 다 세워버리세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이 세상을 두려워할까? 크리스찬의 믿음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크리스찬의 믿음의 힘이 약해졌을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크리스찬이 그 말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크리스찬이라고 살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보면 크리스찬이 없어. 예수쟁이가. 그래서 없는가 보다. 교회 오면 바글바글이야.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쟁이라고 표를 못 얻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쟁이라고 자꾸 해. 왜? 여기서는 통용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래. 교회에서도 통용이 되도 세상에서도 통용이 돼야지. 나는 목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요. 교인들에게는 목사가 많은데 세상 사람에게는 목사가 없어. 교인에게는 목사가 많어. 근데 세상 사람에게는 목사가 없어. 세상 사람에게도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표정이 무엇이 뭐 세상에 목사고 뭐 교회에 목사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교인들은 들려와 들어. 세상 사람들은 안 들려와 안 들려. 세상 사람 귀에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립니다. 이게 들려와야 교회를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소리가 들려와야. 에? 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래된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여러분 내가 자연스러우면 남이 어색하고요. 내가 어색해야 남이 자연스러운 거야. 시작. 오늘 여러분이 어색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어색해야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워서 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자연스러우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 어색하니까 여기 발을 붙이기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찬양이 딱 끝났어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 영광의 박수를 치면 화답하면 좋으련만 여러분은 그 전통.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하고 그냥 앉기가 썰렁해요. 어? 찬양했으니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하여튼 오래된 교회일수록 내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분위기가 깔아져 있어요. 이렇게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예.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성인이라도요. 여러분 전 대전에 산 대전에 박사들 많잖아. 연구원 많아서. 박사도 신문 보면 뭐부터 보는 줄 아세요? 만화부터 봐. 박사니까 막 굉장히 복잡한 것부터 볼 것 같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에? 에, 재밌고 쉽고 그게 좋은 거지. 뭐다고 교회까지 와서 복잡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그거 아주 제일 싫어해. 아니 세상도 복잡한데 뭐라고 교회까지 와서 복잡을 해. 복잡한 거 여기 와서 싶으려고 오는 거지. 나는 그래서요 교회는 복잡하게 하지 말자. 에. 회의 속에 무슨 성령이 역사합니까? 회의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그러니까 기도 오면 회의가 간다는 걸 기도는 안 하니까 회의만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봐요. 어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놓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기도만 해봐. 금방 끝나버려.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싸가지 없다는 둥 머리다는 둥 계속 그러니까 이게 감정 이상해가지고 아 난 진짜 나는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알잖아 내 연예계 종사하니까 이쪽 저쪽을 잘 알잖아 어떤 의미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의견 대립이 생겨도요 좀 싸웠어도 술 한 잔 먹고 풀어져 버립니다 에? 의견이 안 맞아도 한 잔 아 미안해 형님 미안해 야 이 사람 뭐 그러는가 이 사람아 괜찮아 금방 끝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도 안 먹어요 또 그러면 성령이라도 충만해요 성령도 안 충만해요 그러니까 술도 안 먹는데 성령도 안 충만해요 맨정신으로 그놈을 훈련이 되겠어 그것이 한 번 삐치면요 주님 오셔 두 명은 오셔야 그거 해결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흐르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흐른다? 원리가 흐른다. 이 원리가 흐른다. 예.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누가? 예, 탕자가 아버지 집 밑에서 누구하고 같이 살다가 형하고 같이 살다가 그 형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예? 탕자만 나오고. 그런데 형 이름을 지어줬어. 탱자라고. 예. 제발 어디 가서 쓸데 없는 소리지. 뭐지 말. 야, 나 탕자 형 이름이 뭔지 알았다. 탱자란다. 탱자. 누가 그러대? 장경동 목사님. 내가 언제 탱자라고 그랬어? 탱자라고 지어줬다고 그랬지. 아버지 집에서 살을 때는 탕자나 탕자나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갑니다. 재산을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사냐? 허랑방탕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때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 밥 얻어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자, 그때 이 돼지를 키우는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야. 자, 여기서 내가 놀란 게요. 예수도 안 믿는 돼지 키우는 주인은 돼지 키우고 사는데 어찌 예수 믿는 자식이 돼지 밥도 못 얻어먹고 살까? 에? 상식적으로. 왜 그래? 간단해. 아버지 집 겨 나와서 그렇지. 그렇다면 특별하게 어떤 바울처럼 사명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불신자보다 못할 때 내가 혹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냐고 돌아보자 그 말이지. 내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못 사? 나는 이것이 내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된다 이거요. 그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 허랑방탕 하는데 어떻게 도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봐요.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니까 고기가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잖아. 밤새도록 던져도 안 잡혀. 그러니까 아, 써빠지게 고생만 하지 뭔가 열매가 없어. 열매가 되는 게 없어. 그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던져라 우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찢어지게 잡혀. 고기가 찢어지게 잡혀.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 153마리가 나왔잖아.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 참 사람들이 성경 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방에 153마리를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한 방에 153마리를 잡는 물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더 기적이지. 왜 그, 아, 어쩜 이렇게 성경을 몰라요, 이렇게? 그잖아요. 아니, 없어서 못 잡으면 계속 없어요. 있어서 하면 계속. 이건 어떻게 한 방에 153마리 나오는 물속에서 밤새. 그 얘기는 내가 거기를 신방을 가서 보니까 기적이 나와 잡힐 때는 뭐라 넣은 거예요, 주님이. 물고기야, 들어가라. 그래서 한 방에 153마리. 안 잡힐 때는 고기 잡히는 걸 쫓아낸 거예요. 주님이 나가라. 그물 내려온다. 빨리빨리 나가라.
지금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편이 된 분도 있고 주님이 반대편인 분도 있어요. 주님이 내 반대편이라는 건 내가 주님 반대편에 있다 이거지.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찬송가만 하나 불러도 알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이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벌써 근심 걱정 있다는 건 내가 주님 떠나 있다 그 말이요.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딴 근심이 없으니까. 벌써 찬송가 가사대로. 왜?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짐을 누가 져주니까. 주님이. 그 맡겨진다 이 말이에요. 맡겨져. 근데 그 놈을 내가 맡기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고 있으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은 뭐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너는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아냐? 근심이 없는 게 아니요. 근심이 안 되는 거지. 걱정이 안 되는 거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할래도 왜? 그냥 주님이 자꾸 지어가. 이렇게 내 걱정을 주님이 자꾸 가져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증거요. 그럼 근데 이게 주님 떠나면요 없는 걱정도 와서 달라붙어. 자꾸 와서 이렇게 에? 그래가지고 누구고 얘기하고 내가 이거 때문에 내가 그냥 걱정이다 그러면요 걔 때문에 내가 다 걱정이네.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걱정도 붙여서 살아. 남의 걱정도.